두부연포탕과 낙지연포탕의 재료들입니다. 먼저 낙지연포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육수가 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물을 썰어서 얇게 썰면은 한 개 정도만 국물 내기 용으로 같이 넣어주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반만 갈라서요? 네, 반만 갈라서 그러면 이제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타는 게 좀 해가지고 좀 돼 있는 상태에서 오는데요. 네. 껍질은 잘 안 닦여서 오는 경우가 그렇구나. 많기 때문에 껍질을 꼭 잘 닦은 다음에 이렇게 전통 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한 후 매운맛을 내기 위해 고추도 넣습니다. 아까 바지락은 소금을 넣어서 해감을 하지만 얘는 여기에 보면은 낙지 특유의 잡내가 있어요. 맞아요. 그 냄새를 좀 없애기 위해서는 예. 아무래도 뭐 밀가루라든지 아니면 굵은 소금. 예, 아니면 네. 소주 조금 남은 소주 이렇게 네네.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걸로 해서 이렇게 팍팍 문질러서 하는데 그 팍팍 문지르는 이유가 냄새도 네. 맞아요. 네. 하지만 이게 가운데 있는 뻘에 있는 그 진흙을 빼내는 그런 용도로 그렇구나. 많이 팍팍 문대로 사용을 하죠. 자, 이번에는 두부 연포탕입니다. 두부 연포탕의 생명은 바로 육수 내기. 무와 쇠고기 그리고 북어포를 차례대로 넣고 팔팔 끓입니다. 그리고는 정성스레 두부를 부치기 시작을 하는데요. 연포탕 안 끓이시고 뭐 하세요? 두부를 부치시면 어떡해요? 아, 지금 연포탕 하려고 두부를 지지고 있죠. 두부를 지져서 그러면 연포탕 따르고 이거는 두부 지져서 따로 해 먹는 거예요? 아니요, 조금 이제 끓였지. 아까 끓이는 데다가 네. 거기다 이제 요거를 또 넣고 끓여요. 한 조금. 오, 한번 부쳐갖고 해요? 네, 네.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 이제 그냥 넣으면 좀 풀어지고. 이러면 안 풀어져요? 두부가? 덜 풀어지죠. 살아있어요. 자, 이렇게 주재료인 두부를 부침으로 지져서 넣고 한 소끔 끓입니다. 어우, 힘 좋아. 야. 여기에도 꿈틀꿈틀 살아있는 낙지를 넣는데요. 한 마리 더 넣어요. 어머니도 탈출했어요. 탈출했어요. 이야. 넣고요. 팽이버섯도 같이. 넣어서 미나리, 미나리도 듬뿍. 이렇게 낙지 연포탕이 완성되었습니다. 두부 연포탕의 마지막 단계. 푹 끓인 재료를 건져내서 손질을 합니다. 파도 쫑쫑 썰어서 소고기에 넣어 조물조물 무치고요. 이렇게 손질한 재료들을 다시 넣고 또 끓입니다. 저희는 지금 연포탕이 재료가 다 이제 집어넣고 끓기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이것이 바로 종부의 손맛으로 만든 두부 연포탕입니다. 고기국 따로, 북어국 따로 끓여서 먹지 같이는 안 해 먹어봤네. 근데 이제 이 연포탕에는 그렇게 해야 어우러져서 네. 맛이 또 한번 잡혀봐요. 어떤 더 깊은 맛이 있겠네요. 연포탕이 맛있는지 이게 맛있는지 한번 가봐요. 더 깊은 맛이 있겠네요. 두부와 낙지, 이 연포탕의 주재료로 쓰이는 두 식품의 영양학적인 공통점은 단백질이 풍부하고요. 상대적으로 지방 함량이 적다는 점입니다. 이 단백질의 아미노산 중에서 글루탐산이나 아스팔탐이 풍부하고요. 또 타우린, 비타민 성분이 들어있어서 영양학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담백하고 또 깊은 감칠맛이 나는 것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오늘 일단 이 두 가지 연포탕을 딱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즘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느낌이 올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익숙하죠. 비주얼이 틀리죠. 비주얼이 다르죠. 푸짐하고. 그러나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간단해 보여도 이거는 무와 다시마와 북어포와 고기까지 그런데다가 탄력이 센 장작불에다 끓였기 때문에 그 우려내는 국물의 진도가 틀려요. 잠깐만요. 분명히 오늘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제 편이 있었거든요. 네. 영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저희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졌네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아무런 꾸밈이 없어요. 색깔이. 그쵸? 무채색이긴 하지만은 깊은 맛이 훨씬 더해요. 할머니의 맛, 약간 그런 맛 있죠? 고향의 맛. 이런 맛이 딱 나고 이게 간도 세지 않지만 그 재료에 나오는 그 특유의 그 감칠맛들이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두부에서 낙지로 연포탕은 그렇게 변화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의 밥상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너무 편한 것만 발치잖아. 조금 몸이 힘들더라도 하면은 입이 즐겁잖아요. 우리 옛맛을 안 잊으려면 그렇거는 좀 해서 조금씩 잊혀지지 않게 해서 먹고 그랬으면 좋겠어요.